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예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것 중 하나인 박소를 먹으러 왔어요. 박소 종류가 아주 많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모두 맛보고 싶었어요. 무엇을 먹을까요? 와, 종류가 많죠. 아빠 먼저 나왔어요. 우리가 주문한 건 박소 전복 올라, 박소 머릿줌, 그리고 박소 뜰루르. 페클라파가 너무 많네. 주스가 왜 이렇게 없지? 일단 맛을 볼게요. 아, 이거 별로 맛이 없다. 우와, 그러는 와중에 박소들은 도착이에요. 박소는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데 박소도 맛이 없으려나? 아, 이 주스는 정말 실망이에요. 코코넛 맛이 부족한데다가 주스보다 코코넛이 훨씬 꽉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렌지의 신선하고 상큼한 맛이 없었어요. 이건 이미 많이 먹어봐서 그 맛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 메인 요리는 박소. 이나 마냐 전복. 박소 우라 전복. 이니 박소 머릿점. 이니 박소 떨러. 박소 안에 계란이 들어가 있어서 박소 떨러. 자, 먹어볼게요. 박소 머릿점 먼저. 이건 소갈비예요. 두 개나 있어요. 또 애기 박소도 하나 있고, 이건 칠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다 미, 아다 미훈 주갑, 국물부터. 이건 맛있네. 자, 박소를 드디어 먹어봅시다. 후추를 살짝 뿌리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드디끼 드디끼. 고기가 비린 냄새도 안 나고 정말
정말 부드러웠어요. 전보도 먹어야지. 여기도 쭈까 케찹 마니스. 우와, 이거 정말 큰데. 갈비탕 국물 먹는 것 같아. 갈비탕 국물에 완자가 들어갔네요. 비빔 쌀국수예요. 국수가 엄청 커. 코코넛 오렌지 주스를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집은 그냥 박소 맛집인 걸로. 오렌지를 바로 짜서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건 박소 뜰룰. 보통 박소가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크죠. 이거는 짜란, 안에 계란이 들어있어요. 계란이 이렇게 계란이 들어있어요. 도 있었구나. 방황구랭도 있네요. 숙주도 들어있어요. 숙주, 사유루. 네, 사유. 나비 뭔가 따우 사유루 아빠. 이니미, 이니비 훈. 후아냐 사마 자스무아. 야, 사마. 소스를 안 뿌려도 간이 되어 있는 육수예요. 고기 육수, 갈비탕. 그런데 후추를 좀 넣어주니까 감칠맛이 나네. 케찹 많이 쓰고 놓자. 착가, 착가. 박소냐, 애나? 계란 또 먹어봐야지.
너무 맛있어. 이러니까 살을 못 빼. 그래도 맛있었으니까 그걸로 됐지 뭐.